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이번 12.3 비상겸 해제의 숨은 공신, 1등 공신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생중계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상겸 선포되자 야근 중이거나 퇴근했다가 그 즉시 국회에 돌아온 보좌관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계엄군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냈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 계엄군을 막았던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보좌관들이 안 계셨다면 글쎄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회의원 보좌관의 노동세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에 뵙습니다. 네. 아, 예. 근데 오늘도 저희가 조금 문제 내드린 게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힌트 좀 부탁한다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네. 노무사님의 힌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노벨문학상 콘서트홀 시상식 바닥에 이 카펫이 깔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노벨상 시상식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색깔을 맞춰주시는 건데 노무사님 힌트 주세요. 제가 보기 말씀드릴게요. 1번 블루, 2번 블랙, 3번 옐로우, 4번 코발트 블루. 어떤 카펫일까요?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힌트 좀 부탁드려요. 네. 다들 나이트 가보셨죠? 댄스 타임 끝나고 나면 블루스 타임이 있잖아요. 네. 나이트. 예. 밤에. 예, 열광적으로 네. 즐기실 때 예전에 네네. 많은 분들이 가셨던 네. 저는 안 가봐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안 가보셨어요? 네. 블루스 타임이 있어요? 네, 뭐 하는 건데요? 타임 무조건 나옵니다. 네, 댄스 타임 다음에는 이제 블루스 타임이에요. 다. 블루스 타임이에요? 뭐 네. 얼마나 자주 가셨어요? 아니 그거는 한 번만 가봐도 다 알죠. 갑자기 예, 자리도 그 많던 인원이 다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아 그렇구나. 몇몇 분들만 남아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블루스를 치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새로운 거를 알았고 또 우리 노무사님의 힌트가 또 찰떡으로 알아들으신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뭐, 모르면 안 가시고 알면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가보신 분이 잘 아시지 않겠어요? 블루스 타임이 있다는 건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 적혀 있지 않잖아요 밖에. 네? 오늘 순서 적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어찌됐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블루스 타임이 있다고 하네요. 이 카펫 무엇일까요? 1번 블루, 2번 블랙, 3번 옐로우, 4번 코발트 블루.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아, 앞서 이제 설명을 쭉 이 시간 이 코너를 시작할 때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비상계엄 그 상황에서 그 해제 때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활약이 대단했고 그분들의 역할이 네. 너무나 컸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많이 좀 다친 분도 있다고 저는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되게 진짜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더라고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그 이분들이 야밤부터 새벽까지 몸으로 막았잖아요. 계엄군을 네. 몸으로 직접 막았는데 네. 네. 딱 봤을 때 이분들 야근 수당 받으셨을까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못 받으셨어요. 아, 못 받으셨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야근을 했으면 다음날 이제 뭐 보상 휴가라든지 이런 걸로 가져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그 초과 수당에 대한 연장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아마 이분들은 그 연장 수당이 월에 20.6시간밖에 못 받으세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서 네. 이게 12월 초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3일 날 한 거는 이제 카운팅이 되겠지만 예, 다음 날 이제 20.6시간보다는 이건 이분들은 훨씬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별도로 청구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셔도 20.6시간에 대해서밖에는 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209시간 외에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외에 연장근무 월 할 수 있는 급여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시간이 20.6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국정감사 때는 거의 뭐 12시 넘기고 같이 자료 준비하고 국회의원들이랑 그러느라 이분들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러신대요, 며칠 동안. 역시 그럴 때도 그러면 마찬가지이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노동 시간 문제가 아니고요. 수면 시간이 문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게 되면 여러 자료 준비해야 되고 또 의원님 보좌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밤새는 건 일수고요. 뭐 휴일도 없이 그냥 계속 일하신대요. 네. 그렇군요. 일단 야근 수당 못 받았을 거다. 아, 하면서 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네.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들. 네. 국회의원 네. 보좌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2,700명이에요. 2,700명입니다. 우리 예, 국회의원 이제 수를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300명이시잖아요. 네.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 이 300명이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수는 총 9명이에요. 그러니까 3구 27, 2,700명이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의원 한 네. 명에 보좌관 9명.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2,700명. 네. 된다. 정말 네. 많은 분들이신데 네. 이분들 그럼 신분은 공무원이에요? 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세요. 이게 이분들은 이제 근로자분이 아니셔가지고 별정직 공무원 체계 그 신분이신데요. 이게 역시나 그 이제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되시는 분들이 이제 별정직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고요. 일반 공무원 계급에 상응하는 이제 보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어요. 그 근거 법률이 국회의원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우리 당적 그러니까 어떤 당에 입당하지 못한 신분을 보유 당적 신분을 보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지만은 특별하게 당적 보유가 가능하다는 게 특이점이긴 합니다. 아, 보좌진 분들은 네. 별정직 공무원이면서 당적 보유는 가능하다. 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 채용 관련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요. 아, 네. 보통 공무원들은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무원,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이, 9급, 7급 공무원 시험이 있고, 우리 5급 공무원들은 그 행정고시라고 하잖아요. 행정고시 네. 패스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이제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으니까, 이 특별히 참, 이 국회의원 보좌관의 이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절차가 없다. 이제 다른 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공개 채용 시험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각 의원실에서 국회 홈페이지 의원실 채용 공고란에 올려서 개별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용이 이제 아름아름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선발 기준도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은요, 이 국회 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과의 수직적 관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의원과의 수직적 네. 관계가 네. 어떻게 작용된다고요? 강력하게요. 강력하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네. 역시나 이제 보좌관의 임명 권한이 전적으로 의원 님 개인한테 부여돼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 의원실이라는 작은 회사가 300개 있다 이렇게 아.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 그 보좌관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의원실에서 네. 채용을 하고 네. 그들의 임명권이 의원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개인한테 있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고용 형태가 이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엄청나게 불안하죠. 네. 이게 완전히 불안정적이어서 사실 이제 지금은 보좌 직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면직 예고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는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범계 해고 당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면직 예고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해고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 제도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직원 의사에 반해서 이제 면직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이제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운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가 22년 3월에 돼서야 겨우 도입됐어요. 네,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유일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우리 보좌관님들의 신분 보장에 대한 법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 근로자들은 뭔가 네. 내가 부당하게 해고됐다.
있다라고 본인이 느낀다면 네. 어디 네. 뭐 신고를 한다거나 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도 그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내가 회사에서 네.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본인 느낀다면 부당 네. 해고에 대해서 신고하는 뭐 그런 그렇죠. 수 네.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게 가능해요? 이거는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아까 매우 엄청 불안정하다. 이런 네, 표현을 수직적 관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각의 이제 뉴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어떤 모 의원님은 의정 활동하면서 무수한 의원 보좌관들을 많이 진짜 교체했다. 특이하게 이제 보고가 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바로 옆에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 네. 손발이 맞아야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의원 입장에서도 네, 서로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일하는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도 다 맞아야 되는 거지만 플러스로 심기 보좌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좌관들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이분들이 네. 하는 일이 많지 않은가요? 그렇죠. 주요 업무는 뭐 국정감사하고 입법 활동을 보조하거나 민원 해결, 지역구 관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요즘 SNS 많이 하시니까 SNS 관리도 해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하거나 아니면 또 대정부 질의서 작성해야 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거고요. 이 비공식적인 업무에 대한 다양한 업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워라벨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네네. 워라벨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보좌관 그 직업에 이 애초부터 도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앞서 수면 시간 자체가 좀 문제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노무사님도.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약간 우리 보통 너무 힘들게 일정 스케줄 소화하는 분들을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분들도 네. 약간 노동 시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국감이 10월에 있으면 7월이나 8월부터 벌써 준비해 가고요. 국감 다가올수록 거의 주당 뭐 78시간, 뭐 80시간은 예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보도는? 네, 거기서 그냥 숙식하신대요. 네. 이런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언론들에서 보면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의 급여 지급이 많았다. 아, 뭐 이런 네. 보도도 종종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회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장 근무 수당이 급여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포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기 각종 수당과 이 연장 수당이 포함한 급여가 공포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공무원들 급여할 때는 항상 기본급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 수당에 대해서는 발표 안 해요. 기본급이 얼마다, 기본급 베이스로 다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기본급 베이스로 얘기 안 하고 총급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대기업 직원의 준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아,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군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상 뒤에서 펼쳐지는 거는 정말 대기업 직원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일한다라는 걸 우리 이분들의 이제 사명감이나 이제 이런 그 국회 입법 활동에 이제 보좌하고 있던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포괄임금제라는 게 급여의 연장수당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그 지인분이 국회 보좌관 했던 분한테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만요. 네. 실상으로 이제 우리 그 포괄임금제 우리가 뭔가 그 역사는 우리 일반 사기업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급여의 20.6시간이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치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다 포괄임금제 형태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실제 절대 뭐 네, 그거 더 이상 일했다고 해서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네. 일반 기업에서는 실제 더 일을 하면 더 수당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한데 이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일반직 근로자라고 하면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은 더 받지 못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죠. 네. 청구해서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제가 형성돼서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국회 보좌관님들은 결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다 해소할 수도 없어요. 네, 그냥 그려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에 대해서 네. 이분들의 좀 노동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8616번님이 힌트가 고급져서 슬라생 듣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우리 노무사님 블루스 힌트 듣고 블루스 타임 힌트 듣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 네. 네, 2249번님 버스에서 듣는 Y10 라디오 너무너무 좋거든요. 기사님 특 선물 축하합니다. 아, 버스에서 들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기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6154번님 고생하는 우리 인턴들 먹이려고 인천 3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포장해 가는 길입니다. 저랑 인턴들 모두 힘날 수 있게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노무사님 오늘 정답 좀 알려주세요. 노벨 문학상 시상식의 시그니처 이 카펫이 바닥에 깔린다는데 무슨 색깔 카펫이죠? 네, 1번 블루입니다. 네, 네. 블루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